비올라 꽃은, 그리고 우리가 이 꽃을 드셔보시면 생꽃으로 드셨을 때도 약간 단맛이 나요. 창호지 위에다가 이렇게 가지런히 올려주시면 돼요. 겨울철에도 이렇게 하우스 안에서도 재배가 가능하거든요. 가장자리가 이렇게 마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유 공간이 자꾸 생겨요. 그러면 거기에 꽃을 조금 더 올려주셔도 괜찮아요. 빳빳하다 할 정도로 많이 마를 때까지 처음에 촉을 가정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모양이 확실하게 잡혔으면 이때 뒤집어 주시면 돼요. 꽃받침만 지금 조금 덜 말라서 축축한 편이에요. 지금 향이 너무 좋거든요. 달달하면서 약간 풀향기가 올라와요. 이제 불이 꺼져서 제거를 해볼게요. 꽃잎이 부서지지 않게 이렇게 살살 저어주시면 돼요. 바닥을 끌듯이 저어주시면 꽃잎을 상하지 않고 이렇게 덮을 수가 있어요.